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메일과 DM을 주셨습니다. 바로 아마존이 14일 공개할 다큐멘터리 All or Nothing 토트넘 허스퍼 마지막 9화 때문인데요. 이번 9화에서는 손흥민 선수와 휴고 요리스 선수가 그 에버튼과의 홈경기 하프타임 당시 벌였던 언쟁이 나올 예정입니다. 사실 두 선수는 피치 위에서 한 차례 언쟁을 벌였고요. 라커룸에서도 다시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제 아마존 측이 넣은 자막이 문제가 됐습니다. 세르지 오리에 선수는 프랑스어로 괜찮다라고 한 것이 영어 자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라커룸에서 손흥민 선수가 영어로 난 잘못한 것이 없다. 그리고 나를 위한 존중은 어디 있느냐. 난 널 존중했다. 라고 이야기를 영어로 했습니다만 아마존은 이 장면을 그저 샤우팅, 소리치고 있다. 로 처리를 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죠. 손흥민 선수가 영어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은 그저 성의 없게 샤우팅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특히 동양인은 영어를 못한다는 편견이 담긴 그런 인종차별의 한 종류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먼저 이 장면을 봤을 때는 영어 자막이 안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샤우팅으로 처리한지를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아마존의 SNS에서 나온 예고편에서는 샤우팅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불거져 나온 거고요. 저는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사로서 문제 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기사로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존 측, 여기에 제작사 측에도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를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 기사는 올라갔고 메일도 전송이 됐습니다. 어떤 답변이 올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출시 전까지 이 부분이 고쳐졌으면 하네요. 자, 답변이 오게 되면 다시 또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